때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의 여름 최고 기온이 4000도까지 올랐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대 13만 명이 참여했고 당시 쏟아부은 비용은 현대 원화로 따져도 30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의 당대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고 이 프로젝트를 맨하탄 프로젝트라 부릅니다. 1945년 미국은 일본을 태평양에서 일본 본토로 몰아내면서 승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거센 저항으로 확실한 한방으로 일본의 기세를 한 번에 꺾기 위해 미국의 과학자 오펜하이머, 페르미, 로넨스 등은 만장일치로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핵무기가 지닌 전쟁 억제력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란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리틀보이와 팩맨의 파괴력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실전 데이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동안 실험으로만 파괴력을 경험한 과학자와 정치가들은 실전에서 느낀 현실에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본은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전범국의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달리 핵폭탄을 맞았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피해자 노릇을 하며 추축국이 아닌 열악국인 것처럼 전범국 이미지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이 되면 한국은 광복을 기뻐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핵을 맞고 패전한 당시를 TV쇼와 여러 다큐로 만들어 슬퍼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일본은 어김없이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요. 원폭 개발자를 불러와 원폭 피해자 앞에 앉혀두고 원폭을 개발하고 원폭을 쓴 것에 대해서 개발자한테서 미안하다, 후회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목적인 프로그램이 취지였는데요. 일본은 원폭 개발 참여 과학자이자 히로시마 상공에서 버섯 구름을 촬영한 해럴드 에그뉴 박사를 섭외해서 원폭 피해자인 니시노 미노루와 우지이 테루코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해럴드 박사는 일본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매일 공습하는 것보다 한 발이면 충분했다 말하며 아인슈타인이나 트루먼 등의 후회의 반응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일본에게 1차 충격을 주는데요. 그러자 원폭 피해자들은 우린 소중한 사람을 잃고 기폭을 입었는데 버섯 구름 아래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생각한 적 있냐 말하며 해롤드 박사를 죄책감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해롤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으면 그런 짓을 한 일본군을 비난해야 마땅하다. 두고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다. 그러자 일본 원폭 피해자는 아직 비참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미안함은 있냐? 며 해롤드 박사의 말에 반박하는데요. 계속해서 일본인이 사과를 요구하자 해롤드 박사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 진중한 사건 때 나 역시 많은 친구를 잃었다. 사과해야 하는 건 일본인이다. 진중한을 잊지 말라는 말도 있다.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